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 실험이 4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과 통합했을 때부터 계파 갈등이 있었고요. 또 소통도 미숙했고 무엇보다 전략공천 파문이 큰 이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로봇 물고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이 4대강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대책으로 역설을 했었는데 이 로봇 물고기는 실험을 해보니까 성능이 형편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험 도중에 고장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을 했고 또 특허, 논문 중보까지 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로 얼룩진 부실 사업이었는지가 확실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57억 원의 혈세, 이건 어떻게 하나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야심찬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바로 오늘부터 그 실험이 시작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소득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건데요. 주택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실험이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이 자영업 창업을 늘리거나 하는 데 쓰이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도 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실험입니다. 생생경제 금요일의 3, 4부는 금요기획으로 마련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요.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입니다. 오늘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LTV, DTI가 각각 70%와 60%로 상향이 됩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가능한 그런 대책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융기획에서 이 부총리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봐야 될지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님, 생생경제는 처음이시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시황부터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그 미국이나 유럽 네.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최근에 2060, 2080선이라고 불렸던 3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어땠나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금일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 내내로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불리는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된 상태였고요. 예. 금요일 오늘 종가에서 소폭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안한 여진이 남아있어서 거래소 대비 코스닥은 현재 위쪽 방향성보다는 아래쪽에 바닥 다지기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간밤에 저는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거의 2% 가까운 네. 폭락세를 보였는데 아르헨티나 사태에 이어서 미국의 조기 추구 전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최근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그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네. 코스피는 반대로 지난 3년 동안 박스권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오른 상태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들 수급은 좀 어땠나요? 네. 오늘은 그 기관과 개인들은 소폭 매도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만 최근 하루 일평균으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지만 금일은 1천억대에 그치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대외 불안 심리로 인해서 순매수 규모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는 오늘 어떤 모습 보였어요? 네, 일단은 오늘은 그 대형주들은 다소 좀 주춤한 모습. 반대로 네. 거래소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내내로 본다면은 거래소는 대형주만 주가가 오르고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금일에 이제 모처럼 만에 그동안 급락세가 컸던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안정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뭐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예. 특히 고배당주 또는 향후에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일도 향후 배당 여력이 높은 우선주 또는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고요. 네. 이어서 이제 현재 2, 4분기 실적 시즌인데 뭐 대부분의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에 실적이 바닥을 치고 터스라운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권주가 금일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이렇게 그 많이 오를 것 같다가 또 주춤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시장이 갈 걸로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3년 만에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좀 승부르기를 보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만 안정이 된다면 보통 주가는 신고가를 낸 후에 단기적으로는 주춤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네. 특히 한국은 8월 중순에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좀 더 부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 코스피가 주춤할 때가 오히려 위쪽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금리 정책은 아마 결정이 될 테고요. 다음 주에는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 주말 전으로 아르헨티나 미국 증시가 네. 얼마나 이제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는지를 네. 좀 본 이후에 다음 주 초중반에 국내 주식시장도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해외 쪽에 좀 안정이 돼준다면은 국내 쪽은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등 국내적인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죠? 네. 오늘 7월 수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5.7%가 늘었습니다. 네. 48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수입도 좀 늘었네요. 수입도 5.8%가 늘어서 459억 달러. 그래서 25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났고 30개월 연속 이제 흑자 행진인데 이 모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출 수입이 다 비슷한 폭으로 늘었거든요. 네. 수출이 말씀드린 것처럼 5.7이고 수입이 5.8이니까 지금까지는 뭐 너무 수출만 늘고 수입은 제자리 혹은 뭐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조금씩이라도 그 수입이 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흑자를 낸다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한데 네. 예, 그래도 뭐 너무 불황형 흑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네. 어땠나요? 그 대외 이제 수출하는 국가별로 볼 때요. 우선 미국, 유럽, 일본.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전통적인 선진국 수출이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 다 어차피 선진국 시장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나왔고 특히 이번에는 LG전자 스마트폰 G3가 해외시장에 출시가 된 게 이 무선기기 증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이 FTA에 따라서 이제 수출품 관세가 7월부터 이제 추가 인하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모바일 기기, 그러니까 주로 스마트폰이겠죠? 25%가 늘었고, 철강 22, 자동차 20, 석유제품 12, 석유화학 7.7. 석유화학이 좀 부진하긴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소위 이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조금 그렇습니다. 중국이 5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수출이요? 저희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요. 우리나라가 네.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네. 금액이 5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였는데 수출 감소폭이 5월에 9.4까지 떨어졌었고요. 네. 6월은 1%.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7%인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의 수출에 우리가 이제 뭐 비상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부동산 등등의 어떤 거품이 꺼지면서 조금 성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떤 중국의 치명적인 위기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은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 특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요. 아,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을 보면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그 자체 브랜드 뭐 화웨이라든가 네. 이런 쪽이 워낙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중국에서 우리 제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 점유율이 네.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우려를 갖고 바라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봐도요. 내수의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내수의 비중을 예. 늘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중국 내수 업체들이 워낙 많이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예.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이런 게 수치로 나타나면은 조금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네요. 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시 둔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네. 1월 물가 상승률이 1.6%인데요. 5월과 6월이 1.7%였으니까 오히려 물가 상승률은 좀 0.1%포인트 둔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 계속 1%대에서 머물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이 물가안정 목표치가 3%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네. 0.5% 포인트니까 2.5에서 3.5인데 그러니까 하한선이 2.5죠. 네. 근데 지금 1.6, 1.7 계속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관리 목표에 한 1% 포인트 이상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절대로 아니고요. 어쨌든 그만큼 내수의 소비 수요가 국내 시장의 네. 소비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원자재라든가 이 수입품 가격도 계속 지금 뭐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농산물이라든가 석유류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큰 이 두 품목을 제외한 우리가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그런 물가라는 것도 지금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인플레 압력이 없다는 뜻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은행이 우리 앞에 이제 증시 코너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8월 금리나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것은 금리 인하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너무 목표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에 아마 이러면은 3%대 이상으로 계속해도 물가 목표치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사실은 예. 지금 물가 목표치 2.5에서 3.5가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이 고인플레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3% 물가만 해도 충분히 좋은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 사실은 선진국치고 물가가 3%까지 가는 나라가 별로 없죠. 정상적인 경제라 안정적인 경제라면 예.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뭐 한 2% 전후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네. 사실은 이 지금 뭐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한번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 실적이 지금 아마 다 나왔나요? 네. 예. 계속 실적이 안 좋습니다. SK텔레콤이 2분기 영업이익이 5,400억이고요. 네.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98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KT 같은 경우는 뭐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무려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인력 구조 조정 때문에 맞습니다. 나온 거죠. KT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대규모 만 명이 넘 대규모 감원이 있었죠. 네. 이 감원을 하다 보니까 그 퇴직금 뭐 이런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8천억 넘는 건데 지금 근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지금
KT는 지난 분기에도 적자였거든요. 네.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동통신 시장이 근본적으로 정체가 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 네. 이것이 결국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얘기인데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동삼사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 막 보조금 써가고 요즘은 조금 뭐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뭐 거의 뭐 한때는 100만 원에 가까운 그 보조금을 써대고 공짜 폰 뭐 남발하고 네. 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동통신 3사의 이익 축소로 나타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이 늘거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3사의 어떤 제로섬 게임 서로 네. 가입자 뺏어오기의 어떤 재살깎기 경쟁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수익 구조 자체를 악화시키는 네. 시장도 정체가 됐는데 이런 출혈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이 마이너스 썸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펜텍 때문에 그 네. 이동통신 3사에게 좀 뭐 사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아마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가요? 일단 그 책 권 외상이 하나 좀 남아 있었죠. 네. 그거는 일단 출자 전환을 하는 걸로 네.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펜텍에 대해서는 재고들 예 네. 어떤 형태로든 좀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만약에 펜텍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두 회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자칫 이것이 어떤 중국 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물론 특정 회사를 살리는 뭐 살리고 죽이고 많은 문제가 이 시장 외적 요인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뭐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특수한 사정에서 펜텍은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감대와 인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 있고 또 펜텍이 저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펜텍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이통삼사의 이 과다 경쟁이 제조사, 네. 힘없는 제조사까지 떠넘겨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책임을 이동통신사들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네. 있습니다. 결국은 결자 해지의 부분이 실적으로도 드러나는 거군요. 네. 예. 통신 뭐 장비 업체도 그렇고 이런 서비스 업체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성장 동력을 새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신간, 그리고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영화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요, 존 크럼볼츠, 그리고 라이언 바비노가 공저한, 제목이 좀 깁니다.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이란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재난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 영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20년차 경제전문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건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요즘은 자전거인데 산악용 자전거와 로드형 자전거의 혼합형이거나 자동차인데 석유연료와 전기연료를 둘 다 쓸 수 있다거나 하는 결합상품을 지칭할 때 씁니다. 보통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죠. 이건 무엇일까요? 1번 하이파이브, 2번 하이브리드, 3번 하이라이트.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상식 퀴즈 잘 들으셨나요? 문제를 한번 좀 더 들려드릴까요?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고요. 자동차인데 석유연료와 전기연료를 둘 다 쓸 수 있다거나 하는 이런 결합상품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하이파이브, 2번 하이브리드, 3번 하이라이트. 이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힌트 잘 드리는 분도 있던데 힌트는 잘 못 드리겠고요. 아마 정답 아실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고 해서 극장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내용만 보시나요? 이게 보면은요 경제 얘기가 다 숨어 있거든요. 경제 이야기를 영화 속에서 뽑아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간만에 그 재난 영화 한 편 좀 준비해봤는데요. 아, 제가 좋아하는 재난 영화. 네, 폴 네. 앤더슨 감독이 만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폼페이의 마지막 날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사실 실화죠. 서기 79년 8월에 이탈리아 남부 그 나폴리 연안에 있는 그 베수비오라는 이름의 화산이 대폭발납니다. 네. 예, 엄청난 폭발이었는데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나폴리 연안에 있던 해안도시가 내륙도시가 됐다. 예, 라고 표현할 정도의 네. 큰 폭발입니다. 정말로 뭐 글자 그대로 뭐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가 땅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예. 이때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가 바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한 1500년 정도 지난 1592년에 한 농부가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파다가 그 폼페이의 유적들을 발굴하는데요. 그때 화산재에 파묻혔던 사람들이 화석으로 그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네. 그중에 보니까 그 서로 끌어안고 죽은 그런 연인들, 그다음 아기를 끌어안고 죽은 뭐 엄마. 부모, 예. 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이 영화 폼페이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런 화석들입니다. 근데 폼페이 최후를 담은 영화는 그동안에도 꽤 있지 않았나요? 네. 1908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무려 6번 정도 영화가 됐는데 네. 하지만 이게 화산이 대폭발하는 이런 CG라든가 이런 기술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크게 히트했던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도 사실 흑백 TV로 봤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산만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효과가 굉장한가요? 어때요? 네, 실제 영화 보면, 네. 네, 영화관에서 보면, 네. CG 자체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영화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좀 뭐, 그 팩션에 가깝겠죠? 네. 실제 있는 사건에다가 소설을 많이 가미했는데, 주인공은 그 마일로라는 노예 검사입니다. 네. 어릴 때 로마군에게 가족을 잃고요. 그리고 이제 켈트족으로서 유일하게 살아남는데 노예 검투사로 성장한 다음에 그 폼페이로 팔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폼페이로 팔려가는 길에 영주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카시아를 만나서
한눈에 반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네. 또 그런 드라마입니다. 박병희 기자가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군요. 그런데 이 영주의 딸 카시아는 네. 알고 봤더니 그 로마 상원 의원인 그 코르부스 상원 의원에게 끈질긴 구애를 받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네. 이 폼페이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예, 이제 노예 검투사인 마일로는 이제 다른 검투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네. 근데 마일로가 보니까 이 코르부스 상원 의원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자신의 가족을 어릴 때 죽였던 그런 바로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런 자신이 복수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 또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 네. 또 카샤를 또 사랑하게 되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많이 봤던 내용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운명적인 사랑 앞에 갑자기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데요.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재난 영화 타이타닉도 생각이 나고요. 아, 네. 예,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나타나니까 또 검투사 간의 또 싸움이 나오는데 네. 약간 또 글래디에이터가 또 생각나기도 하는데 저도 지금 글래디에이터 떠올리고 있었어요. 네. 예. 실제로 감독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두 영화 네. 섞은 거다. 아, 그래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영화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It was the jewel of our empire. People of Pompeii! Let the games begin! A place of corruption. Kill them. Temptation. That slave looks at you as if he's in a dream, Cassia. And a battle.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ilo. For survival. Tomorrow we fight. Slaves that live earn their freedom. From all corners of the Roman world, people would gather here. If they catch you up here with me. We lived in the shadow of a greater power. We will go together. Shields up! 네, 영화를 일단 들어봤는데 이 폼페이 최후의 날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대체 뽑으신 건가요? 네, 이 영화 보면 그 폼페이 영주가 네. 그 로마 상원 의원인 그 코르부스에게 막 비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심지어 이제 자기 딸까지도 예. 예. 가서 한번 좀 만나봐라 이러는데 이 폼페이 영주, 이 폼페이의 대형 원형 경기장하고 도로, 상수도 이런 시설을 좀 짓고 싶어합니다. 로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런 시설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본국인 그러니까 중앙 정부죠. 네. 로마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 코르부스 상원 의원이 바로 이제 원로원에 가가지고 네. 폼페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제 재정 지원이 되니까 네. 계속해서 이제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르부스 상원 의원은 그렇다면 당신의 딸 카시아와 나를 결혼하게 해달라 이런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아, 치사하다 정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없었던 일은 아닌 게 이번에 서울시의원 뭐 이런 그 비리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그 지자체가 이런 대형 사업을 하긴 되게 힘든데요. 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뭐 이런 대형 경기장, 수도, 도로 뭐 당시 로마 시대 때 같으면 정말로 그 초대형 네. 서울시 사업이다. 예, 이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 또 중앙정부도 고민이죠. 이게 마냥 허가해줄 수가 없는. 네. 아무래도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정부들이 도입한 것. 특히 우리나라가 도입한 게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예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비타당성. 그러니까 이걸 항상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재원의 조달 방법 그다음에 적정 투자 시기 그리고 투자액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 사업 추진이 그 타당한가 네. 이 여부를 밝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1999년에 첫 도입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드는 사업 중에서 정부 재정에서 300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 건설 사업이라든가 네. 뭐 정부 사업 그리고 이제 국가 연구 개발 사업 등이 예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뭐 합격 불합격 이런 네. 게 바로 정해지나요? 네, 이 조사가 사실상 이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네. 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이상 나와야 타당성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1 이하로 나오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이 BC 분석에 포함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더해서 그 종합평가 AHP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0.5 이상 되어야 동시에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BC인데 한국 이 예타는 그 한국개발연구원 즉 그 KDI가 하고 있습니다. 네. KDI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436개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41%인 179개 사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이 되지 못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그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도 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뭐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41%나 탈락해서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번에 사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네. 취임을 하면서 예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도 조금 더 관심이 기울어졌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KDI가 하는 조사, 이 네. 과연 객관적이냐 이 문제가 항상 제기가 된 적이 참 많습니다. 네.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꼭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BC를 할 때 가장 네. 큰 문제가 이제 인구 기준으로 많이 평가가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네. 경제성이 높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수도권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항상 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쪽에서는 좀 지역 균형 쪽 지역 균형 발전 부분을 좀 많이 좀 포함시켜 달라. 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SOC 사업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지역 발전이 안 되지만 없던 도로가 생긴다든가 네. 뭐 다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가점을 많이 해달라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15년 지금 도입된 지 15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의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좀 반발이 많습니다. 예. 15년 전에 예를 들면 총사업비 500억 사업이 지금 따져보면 사실 규모가 크게 다르죠. 그렇죠. 예, 물값 다릅니다. 다 오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이 기준을 좀 높이겠다.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예. 그리고 이제 국고지원 60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만약에 총사업비 규모가 너무 작게 되면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실세 부총리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추진 잘 될까요? 이것도 바꾸는 게? 글쎄요. 일단은 뭐 15년이 지났으니까 네. 일단 추진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네. 사실 예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예타의 공정성 문제, 독립성 네. 문제가 항상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권이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네. 이랬을 때는 예타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요. 네. 또 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하면 낮게 나오는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또 심지어 지난번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예타를 하지 않고 그랬죠. 예, 넘어가는 또 그런 네. 약간 일종의 편법도 사실은 좀 동원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게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네. 나오려고 하면 이 평가를 할 때 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진 배칭이에요.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지금 한참 이 휴가 시즌인데 휴가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이 재충전에 좋은 기회로 삼을 그래요? 수 있는 그런 예. 책인데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나고? 뭐, 그, 네. 패배. 하기 싫죠. 예, 예,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천 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이 책의 네. 원서 제목을 보니까, 오. fail fast, fail often.
아. 그러니까 빨리 실패하고 많이 예. 실패하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움츠러들게 되고 네. 웬만하면 경험하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는 일단 걸음마를 배울 때도 넘어져 봐야 걸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자전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많이 넘어져 봐야죠. 그렇죠. 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 존 크롬벌츠와 라이언 바비노는 미국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이 미국 예. 상담협회로부터 살아있는 전설상이라는 걸 수상하기도 했고 지난 20년 동안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수많은 후학들의 삶의 방향을 추적 연구해서 네. 인생성장 프로젝트라고 예. 하는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책이? 책에 보면 이들이 발견했던 성공한 사람들의 놀라운 비결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행복을 즐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어떤 커다란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의 힘에 있더라. 라고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 아홉 가지의 성장 원동력이란 이름으로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작은 것들부터 잘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다 잘해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낭독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스탠포드대 평생교육과정의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했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은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며 오해해버린다는 사실이다. 네, 들어보니까 뭐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목표가 없었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 분명히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도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패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하는 거죠. 한 번의 대박. 그렇죠. 예. 바로 그 큰 차이인데요. 네. 원하는 학위를 따고 싶다거나 아니면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한 10억 정도 벌고 싶다. 네. 집을 하나 사고 싶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매출을 키우고 싶다. 다 목표가 있습니다. 네. 큰 목표죠. 근데 이러한 미래에 이루고 싶은 어떤 큰 목표, 큰 성공에만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매일의 즐거움이라든가 네. 작은 성취를 무시해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성장 원동력은 즐거움이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주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것만 이 직장 때려칠 수 있다면. 아, 네. 네,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다면. 네. 네, 근데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못해. 뭐 이런. 그렇죠. 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면. 항상 이 입에 이 예. if, 가정을 네, 네. 달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난 결코 기쁠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은 삶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느껴지면 오히려 즐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들을 찾으라 그렇죠. 이런 거군요. 예. 예.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예를 네. 들어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네. 여행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활력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네. 이런 어떤 역발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의미가 있네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라 이러는 건데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지금 물음표가 딱 머리 위에 그려지는데 예. 홍순철 북칼럼니스트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휴가 기간에 네. 독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피하고, 일이라서 예. 저는 책을 피하는 게 작은 즐거움 작은 즐거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도자기 공예 강사의 실험 이야기 실제로 이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도자기 강사가 교실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한 학기 동안 도자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한 학기 동안 네.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하나만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걸 가지고 평가에 점수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조를 이루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양으로 평가하는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질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실험을 주도했던 그 강사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과연 어느 그룹에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헷갈리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 하나가 탄생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네. 비적 완성도뿐만이 아니고 섬세한 면에 있어서도 예.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은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양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한 네. 그룹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수도 없이 많이 빚은 거예요. 그러는 동안 예. 흙을 다루는 일 자체에 능숙해져 갖고 네.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질그룹 중심의 그룹은 네. 완벽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도 열심히 하고 정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 잘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하나 잘 만들어왔는데 손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양이 질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작은 행동을 늘려서 커다란 행동과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인 것이죠. 사실 기사도 많이 써보게 해야지 후배들이 잘 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좋은 거 하나로 뭐 승부하겠다 이러면 저는 막 혼내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걸 여기서도 또 엿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에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생각을 일단 좀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네. 생각을 현실로 옮겨주는 게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네. 고민인 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 행동하면 놀랍게도 네. 예, 어떤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비워지는 마법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시작은 다 위험한 법이에요. 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휴가가 끝나고 나서 무엇이든 머릿속에 있는 것들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는 것도 네. 예,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좋은 방식이 아닐까.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은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의 성공에 또 집착하지 않아야겠죠. 맞습니다. 예.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양이 질을 이긴다. 양을 예. 늘려야지만 언젠가는 위대한 질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이 도자기 빚는 그런 영상이 막 그려지네요. 네. 저도 꼭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금요일은 생생경제 퀴즈하는 날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질적인 두 가지를 섞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고요. 요즘은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데 석유연료, 전기연료를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이런 결합상품을 지칭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런 뜻에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하이파이브, 2번 하이브리드, 3번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방금 소개를 해드린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좀 전해드릴게요. 5299, 5229님.
저도 이것처럼 융합적인 임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 퀴즈 정답을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3985님, 전 돈 벌기, 집안일, 육아 3종으로 융합된 이것 아빠입니다. 오, 좋은 비유입니다. 5207님, 여당이 좋은 것, 야당이 좋은 것만 뽑아 정치에 이것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044님, 저희도 얼마 전에 이것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합체해서 한몸이 되었지요. 결혼하신 모양입니다. 7571님, 저 이것 자전거 샀어요. 아, 좀 어려운데? 예. 하여튼 두 가지를 합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문자, 샵의 0945나, 또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3, 4부에서는 금요기획이 이어집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3부부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